후에 좀 주전 경쟁에 밀리고 무릎 부상도 당하면서 네. 유격수적 김한성이 건져올렸고 1루에 정확합니다. 오늘은 정말 시작부터 깔끔한 수비 보여줬습니다. 산뜻한 수비로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올리는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좀 어려운 타구였거든요. 가운드 맞추기가 쉽지만은 않았어 보이는데 네. 오지환 선수와 김하성 선수를 연이어 비춰주고 있는데요. 아, 중계팀 잔인하네요. 이루스 땅볼입니다. 에드먼의 수비. 아, 오늘 키스톤 콤비 출발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될 타구이긴 합니다만 아, 그래도 어제는 또 저런 장면에서 실수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고요. 자, 우익수 나성범 선수가 처리하면서 3번 타자 모리시타 쇼타 선수가 초구에 아웃됐습니다. 이래만 역시 대타 이토하라 좋아요. 하나 못 때렸습니다. 땅볼 유격수 1루 아웃 1루도 아웃 이거죠. 더블 플레이 이겁니다. 한 이렇게. 점을 줬지만 우리가 원했던 결과입니다. 정말 좋은 타구 만들어냈고 땅볼로 유도해서 우리의 6-4-3 병살 완벽하게 플레이 만들어냈습니다. 아웃카운트 두 개 한 점을 허용했고요. 스코어 7-4 올 시즌 좀 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트윈 최에서 아. 들어왔습니다. 3진 아웃